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식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이제 또 봄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장바구니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위시리스트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브랜드도 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처음 보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진짜 디자인만 보고 넣어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부기홀리데이의 셋업 제품. 우선은 코듀로이 자켓이어서 충분히 뭐 가을, 겨울뿐만 아니라 봄에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특히 좀 포멀한 그런 느낌이 좀더 관심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왔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컬러 자체가 이렇게 차분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제품이라 눈에 확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기홀리데이도 정말 옷을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화려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제품이어서 오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같이 입을 수 있는 바지도 함께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지금 모델분 핏을 보셔도 진짜 테이퍼드 핏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호불호 없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허리 부분에도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어서 좀 클래식한 느낌을 또 쉽게 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넌블랭크의 좀 브라운 계열의 또 셋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나 그레이 같이 기본적인 컬러의 셋업은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좀 포인트 줄수 있는 셋업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었습니다. 물론 뭐 컬러 때문에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한테는 또 입는 것만으로도 쉽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확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뭐 바지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출근할 때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블랭크는 뭐 자켓이나 바지나 뭐 다른 브랜드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넣어두었고요. 다음으로는 뭐 집업 니트 형태인데 이 브랜드 자체가 처음 보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우선 집업 니트가 좀 컬러도 포인트가 좋긴 했지만 보통의 집업은 거의 가슴 안팎의 집업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거의 백보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런 디자인 디테일도 눈에 확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귀엽게 포켓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로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갖고 있으면 활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두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루즈 니트도 확 들어오긴 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야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긴 어렵겠지만 뭐 지금 같은 추운 날에는 이제 뭐 모크넥이나 터틀넥을 매칭해서 포인트로 줘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카라가 있는 니트랑 매칭을 해도 쉽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아싸리 봄에는 뭐 티셔츠를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난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좀 쉽게 줄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두어 봤습니다. 그리고 세터의 니트도 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컨텐츠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좀 디테일한 그런 것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은은하게 펀칭이 들어간 이 디테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X자로 앞에 펀칭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밑에 부분에 사선으로 넣어주면서 소매에도 이렇게 세터 포인트로 넣어준 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또 이렇게 아우터랑 매칭했을 때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뭐 괜찮겠지만 저는 올리브 카키 컬러도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를 할지 카키를 할지 좀 고민이긴 하지만 우선 둘다 마음에 들어서 제가 위시리스트 한개 넣어두었습니다. 이스트로그 퍼머넌트 제품인데 저도 아직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서 입어본 적은 없는데 룩북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예쁜 옷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좀 오묘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좀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쉽게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핏 자체는 좀 레귤러 핏으로 나와 있어서 좀 구매를 한다면 평소 있는 사이즈보다 뭐한 단계 좀 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의 코디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크루넥 니트 같은 경우에도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가 있어서 좀 예쁘다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거든요. 겨울에는 이렇게 지금 모델이 입은 것처럼 뭐 안에 레이어드 형태로 입어도 되겠지만 뭐 봄에는 또 단독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마틴 플랜의 가디건인데요. 이 브랜드도 아직까지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디건 자체가 깔끔하게 나와서 바로 체크를 해뒀거든요. 우선 모델이 입은 것처럼 라운드 형태의 내기면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제품이긴 하지만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가 있어서 좀 편하게 툭툭 입기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제품 어깨 라인 자체가 여유롭게 나온 제품인 만큼 뭐 레이어드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뒷면 하단에 또 이렇게 디테일한 포인트도 있는 만큼 좀 포인트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베르노라는 브랜드 니트인데 컬러가 정말 곱더라고요. 특히 봄 하면 노란색 계열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진짜 봄에 입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통풍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실제 입어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컬러만 보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좀 담아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볼스테이 수트 제품도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 제품에서 담아뒀거든요. 물론 이런 제품들이 또 쉽게 유행을 타는 제품이긴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
얼마나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로고 자체도 쌈티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 그냥 편하게 툭툭 입기 좋아서 눈에 확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나더 오피스 제품인데 어나더 오피스도 정말 옷 잘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런 계열의 니트가 있긴 한데 차분한 컬러를 하나 갖고 싶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델이 입은 핏도 너무 예쁘고 제가 집업 아이템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넥라인을 끝까지 올려서도 디테일하게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어나더 오피스 제품이 아니더라도 꼭 이런 컬러는 하나 구입해둬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지금 구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담아둔 상태이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미니멀한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은은한 느낌의 니트도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바스톤 같은 경우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 퀄리티도 좋다는 평이 많은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데님이랑 같이 매칭한 모습을 보셔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니트기도 하고 뭐 니트 자체가 좀 비싸긴 하지만 또 그만큼 퀄리티로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입어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담아두긴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벨리에의 후드 스웨터입니다. 제가 네이비 컬러를 갖고 있고 너무 잘 입고 있는데 너무 만족도가 있다 보니까 컬러를 한번 쟁여도 이런 생각으로 좀 담아뒀습니다. 날씨가 풀려서도 충분히 단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고급스러운 그런 무드 쉽게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니트 후드의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셔츠인데요. 제가 기본 셔츠들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스트라이프 셔츠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거든요. 특히 봄이 되면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의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담아둔 제품이고 컬러도 뭔가 분홍색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화사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모델처럼 좀 꾸안꾸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 되면 나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담아뒀습니다. 우선 스웨트 팬츠가 올해 트렌드한 그런 아이템은 아니지만 좀 컬러도 있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담아뒀습니다. 우선 컬러 자체도 되게 예쁘지만 허리 밴딩에 있는 끈 부분도 그렇고 곳곳에 브라운 컬러 이런 가죽 포인트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같은 제품인데 머스타드 컬러도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봤을 때는 완전 좀 쨍한 그런 머스타드보다는 톤 다운된 그런 컬러감이긴 한데 네이비는 좀 무난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또 컬러 자체가 포인트가 되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벨리에 데님 제품이에요. 데님을 잘 만드는 브랜드 정말로 많지만 벨리에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무드가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턱 라인이 쭉 떨어져서 요것도 되게 예쁘기도 하고 포켓 자체가 깔끔하게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요런 부분도 확실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담아뒀고 제가 치노 팬츠도 진짜로 많은데 데밀의 치노 팬츠를 진짜 입어보고 싶어서 우선 담아뒀거든요. 우선 컬러도 세 가지가 있어서 뭐 쉽게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 우선 데밀의 치노 팬츠가 포멀한 그런 느낌이 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모델들이 입은 모습을 보셔도 좀 깔끔함 안에서 또 거친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두면 오래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 컬러 아니면 데님 컬러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어떤 컬러를 구입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가방 제품들인데요. 제가 하아카이브 제품은 가방 컨텐츠에서 크로스백 정말로 많이 소개드렸었는데 백팩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우선은 로로 제품들처럼 밴딩 형식으로 입구를 닫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되게 깔끔하고 포켓도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눈에 확 들어오긴 했습니다. 가방 크기가 엄청 큰 건 아니어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디자인들이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뭐 크로스백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담아뒀고요. 같은 하아카이브 제품인데 요거는 가방 크기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또 같이 담아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방 큰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 또 은색 링으로 또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제품에 비해서 좀 덜 심심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두 개 가방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이 좋으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스위치 가방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토트백인데 좀 더 길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에요. 뭐 출퇴근할 때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담아두기도 했고요. 확실히 스위치가 좋은 게 이렇게 가방 컬러가 다양해서 선택 범위가 넓다는 거 정말 매력적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저와 같은 직장인 분들도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포터 가방도 담아뒀는데 물론 포터 자체가 가격이 사악하긴 하지만 뭐 30대 남자의 또 로망인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컬러도 이렇게 블랙, 뭐 올리브, 그리고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선택 범위가 있기도 하고요. 또 가방을 자세히 보시면 좀 튼튼한 느낌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포켓 공간이 잘 나뉘어져 있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버 컬러가 엄청 유행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페몬트의 실버 컬러 담아뒀는데 제가 얼마 전에 페몬트의 뭐 신발 이야기했었지만 어떤 쉐입도 그렇고 착화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디자인 자체는 비슷한데 뭐 실버로 포인트를 쉽게 줄 수 있어서 한번 담아뒀습니다. 그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오니츠카 타이거입니다. 오니츠카 타이거 실버
정말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또 많이들 신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날렵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또 트렌디한 분위기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나이키 보메로의 실버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뭐 착화감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성인 측면에서도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실버 신발이면서 또 활용하기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두 제품은 완전히 나 실버야 이런 느낌이지만 이 제품은 로고 자체에만 은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난하게 신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날렵한 느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착하게 더 괜찮은 보메로를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느낌을 선택하실까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피렌체 아틀레의 부츠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부츠 제품이 아예 없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봄 돼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부츠들이 데님과 같이 매칭을 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 좀 클래식한 느낌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었을 때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또 쉽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좀 담아둔 제품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킨치의 제품입니다. 킨치라는 브랜드도 제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제 신발이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뭐 깔끔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편하게 신기 좋은 그런 신발에서 담아두긴 했어요. 밴딩이 있어서 착화감도 편하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어떤 구두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신었을 때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아둔 제품이긴 해요.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럼 오늘은 제가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넣어둔 위시리스트를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들이 한눈에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